지난주 일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를 초청하여 총신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박성규 목사는 요한복음 3장을 인용하여 십자가의 경험과 예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 조은 담임 목사는 총신대학교의 대형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은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을 양성하는 일에 지속적인 투자와 헌신을 약속했고 박성규 총장의 감사패 전달을 끝으로 기탁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부흥회는 봉사자를 위한 밤으로 드려졌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김정규 목사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소개 영상, 찬양, 그리고 간증의 시간이 진행되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특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 담임 목사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